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입니다.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SK뷰 2차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44평 아파트이고 4베이 구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조 변경을 현관이랑 주방, 그다음에 거실, 그다음에 안방 드레스룸까지 네 곳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변경을 했었는데요. 그런 구조 변경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는 준공 2010년도에 되었고 워낙 구조는 좋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의 리터치만으로도 공간이 굉장히 새롭게 재탄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부터 전체로 둘러보시면서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곳은 현관 부분인데요. 현관 부분을 약간의 구조 변경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제 뒤에 있는 공간인데 지금 여기는 주방 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팬트리장처럼 보여지실 텐데 원래 공사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원래 조금 더 넓게 약 한 1.6m 정도 되는 큰 복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에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벽으로 막혀 있었던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좀 새롭게 바꿀까 하다가 현관을 들어가기 위한 기존에 이제 이쪽 통로를 위한 이 벽체를 앞으로 좀 잡아 뺐습니다. 3D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기존에 있던 현관 공간을 쭉 안쪽으로 늘렸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벽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효과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주방 쪽에서 일단 이 수납 공간이 더 확보가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만큼 늘어남으로 인해서 신발장 쪽에서의 수납이 늘어납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신발장 쪽에서 쓰는 수납을 하지 않고 복도에서 쓸 수 있는 이 복도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셨을 때 이 복도가 그래도 그전에는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형태의 복도 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반듯하게 쭉 일자로 뻗은 복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선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나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현관이 한 이 정도 형태, 여기 보시면 지금 타일 있는 데까지가 원래 현관이었는데 이 현관이 지금 보시다시피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 복도의 어떤 길이감이 좀 더 늘어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집 자체가 조금 더 넓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 변경을 이렇게 조그만한 벽을 살짝 늘림으로 인해서 주방의 수납과 복도 정리, 현관의 어떤 확장감까지 세 가지를 줄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기 나온 김에 이번 현장의 현관 부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도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필름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진녹색 컬러를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많이 썼어요. 지금 현관부터 주방 쪽에 있는 하부장,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안방에 이미지월 뒤쪽 벽까지 적절하게 써줬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특별하게 한 것은 바로 벽면의 마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 벽면부터 천정, 그 다음에 이쪽 측면 벽까지 전체 다 저희가 이번에는 필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아무래도 실은 이렇게 널찍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면 벽체 같은 경우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오염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배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걸레질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도배지가 상하게 되는데 필름지 같은 경우는 이미 코팅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내구성도 강하기 때문에 실제 현관에서 필름으로 마감해주면 좀 더 내구성이 좋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또 바로 옆에 보여지는 이 템바보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템바보드 같은 경우도 필름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게 목공으로 다 하나하나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목재소에서 이렇게 어떤 일정한 규격 형태로 만드는 템바라고 하는 형태를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 전체적인 벽면이 그냥 필름으로만 시공이 됐었으면 좀 밋밋할 수 있는데 적정한 구간에 이렇게 템바보드를 넣어갖고 디자인적으로 전체적 볼륨감을 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측면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통 큰 거울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 거울 같은 경우도 설치할 때 저희가 TV 천정은 끝까지 올렸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이쪽 그 걸레바지 높이, 그러니까 약간 한 발 올라가게 되는 턱의 높이 정도 그대로 올려서 이 라인을 맞췄습니다. 이유는 유리가 거울이 하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혹시라도 걸어다니다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신발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유리가 깨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부는 전체적으로 필름 작업을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 필름 작업을 진행을 해줬고 기존에 있던 신발장 그대로 신발장으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개방감을 주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드지스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상당히 세게 지금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끝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스무버 기능이 적용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무버 기능이 돼서 도어가 닫히면 그 도어를 내뺀 공간만큼 수납 공간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관 하나를 만들더라도 저희가 전체 늘린 게 한 50cm가 채 되지 않아요. 50cm 정도 되는 벽체를 조금 늘림으로 인해서 복도, 현관, 그 다음에 주방까지 많은 공간들이 쾌적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아도 조그만한 비용으로 공간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